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나나 씨의 휴일. 머리를 올리는 날입니다. 게이샤들은 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릅니다. 잠을 잘 때에도 머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높은 목침을 베고 자야 하는데 몇 년씩 이런 머리를 하고 나면 정수리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一番最初に頭を言ってもらったのが、2年、丸2年ほど前なんですけども、もうその、やっぱり最初頭を言ってもらった時はほんまにもう緊張して、で、ですけど、まあ今、はい。 연회가 있는 날, 나나 씨가 게이샤 화장을 시작합니다. 먼저 얼굴 전체를 하얗게 칠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목과 등까지, 맨살이 보이는 모든 곳을 하얗게 만듭니다. 목깃은 맨살이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요염함을 강조합니다. 게이샤 화장의 기본은 빨간색과 흰색, 그리고 검정색. 빨간색은 잡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적입니다. 아직 수련생인 나나 씨는 아랫입술만 붉게 칠할 수 있습니다. 게이샤의 화장은 태생부터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화장이었죠. 芸妓さんとか 舞妓さんのお化粧のことを まあ和化粧と言ったりとか白塗りって言ったりするんですね。 昔は こういうライトが全然なかったので、すごく暗い中で暮らしていました。例えばろうそくをつけたりとか、髪を油にしたして燃やしたりなどして、本当にほのかな光の中で夜を過ごしていたので、そういう暗い中でも綺麗にお顔が見えるようにっていうので、その白塗りの文化が始まりました。